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그러한 고발은 깊이고 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분노의 담화가 하나 둘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남북의 모든 연락 채널을 끊어버렸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와는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대남 강경파 김영철의 부활입니다.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동원해서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비라설포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비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어제 저하고 신 부장이 북한의 속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찰해보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신 부장이 정확히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잊혀졌던 김영철까지 다시 전면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움직임에 막후의 행위자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그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남측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나만 하고 그동안 걸쳐놨던 거 다 끊어라.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에 나서서 발언하는 것은 여동생인 김여정이죠. 그런데 예. 오늘 그 뒤에서 뭔가 일을 꾸미는 모사꾼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음흠. 바로 김영철이죠. 예. 김영철, 대표적인 북한의 정치군인입니다. 저 정치군인의 전공은 뭐냐면요. 대대로 남측을 골탕 먹이는 겁니다. 남측, 정부이건 군이건 민간이건 저 골탕 먹이고 싶을 때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걸 트집잡아서 어떤 수순으로 가고 이런 거에 장뼈가 굵은 사람이죠. 예. 그런 김영철이 지금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북측의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철이 전면에 등장한 게 우리로서는 참 당혹스러울 밖에 없는 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이 하필 이 시점에 복귀한 데 있습니다.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김영철의 그 표정을 아주 그 좀 심층 분석해 봤는데 약간 좀 얼떨떨해 있는 김영철은 눈이 풀려 있고 그래서 이번 결렬 보고 김영철이 받은 충격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 미국 협상에 내가 나선 건 아니더구나 이렇게 상당히 위축감을 받았고 이제부터 김영철은 발을 뺄 것 같습니다. 김정무 실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천안함 폭집 배우로 지목됐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오늘 오전에 다시 김여정의 조력자로 재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김영철까지 다시 북한이 부활시킨 겁니까? 일단 대북 전단 문제를 일단 북한에 들고 나왔지만 예.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현재 북한 전역에 현재 전단 문제 가지고 그 비난 그 군중대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노동신문, 민주조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송 통신이 전부 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뭔가 남북한 간의 긴장을 도발을 해서 도발하겠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김영철이 등장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김영철이 당 부위원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갑자기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 중요한 정치국 외에는 정치국 확대회의 이런 데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숙청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개인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나왔는데 항상 그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김영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갈등 관계는 가장 좋은 임무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갈등 관계, 앞으로 군사적 대결 관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김영철을 이제 내세운 겁니다. 갈등의 전면에 세우는 게 이제 바로 김영철이다. 김영철이란 이런 조력자까지 생긴 김여정 부부장은 남한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요.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모든 남북 채널을 끊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계산할 것이 많은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배신적이고 교활한 처사에 전체 우리 인민은 분노한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동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동남 동부 사이의 동서의 통신연락선, 동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조금 전 조선중앙TV 보도에요. 그러니까 꽤 많았던 연락 채널들이 다 끊겼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그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와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 라인. 한번 뭐 개통도 못 해보고 그냥 끊긴 거 같네요.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통신 라인은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 통신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끊어진 때가 있었지만 일단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성도 판문점을 통해 있었고요. 예. 또 군부 사이의 또 연락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통전부와 이제 국정원 사이의 통신도 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어떤 면을 본다면 성과적으로 본다면 청와대와 노동당 간의 한 라인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한 라인이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지난번 그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가장 큰 성과로 가시적 성과로 본다면 이 한 라인이었고 2018년 4월 20일인가요? 20일 날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이걸 가설했다라고 발표까지 하고 시험 통화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통신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 번도 공짜로 밝혀내지는 못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가동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선마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과 남북 간의 어떤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성과가 어떤 면에서 이제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라인이 없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2년여 전에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한번 시험 통화했던 화면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신석호 부장, 예. 그 뭐 한 라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 라인 말고도 어제 오전에는 통화가 됐다가 오후에는 오전에는 통화가 안 됐다가 오후에는 잠깐 됐던 이 남북 연락사무소 거의 100억 들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무용지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라인의 그 상징성과 함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건데 또 한 번 비운의 어떤 남북 화해의 어떤 가식적인 상징처럼 남아 있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기능이 끊긴 거는 오래됐고요.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북측을 떠나갔고 또 우리 측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연락마저 그나마 서울과 평양에서 하던 연락마저 끊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남북 관계사에 굉장히 또 안타까운 하나의 현장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그 상황인데 우선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다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물론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배경 분석이라든가 대응 이런 거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갈 예정입니다. 김정은 실장,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제 모든 남북 연락처를 다 끊겼잖아요. 네. 북한의 의도대로. 그럼 앞으로 예전처럼 북한에 뭘 전달할 때 뭐 물밑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성기 통해서 전달하고 이거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재 또 남은 게 하나 있긴 있지만 그건 뭐 비밀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동될지 안 될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국정원하고 이제 통전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한 얘기는 뭐 그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군사 부문에서는 아마도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다시 전달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3년도에 북한이 준이선 상태를 선포한 다음에 남북관계가 전쟁 격변을 갔었거든요. 그때도
확성기로 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 달에 우리가 해수문과 철수한 이후에, 그때도 또 북한이 모든 통수를 단절했기 때문에 확성기를 했었습니다만, 요번에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국방부 입장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을 쏘도, 그건 9.19 군사협 합의 위반이 아니다. 왜? 그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을 감쌌고, 네. GP의 총격 도발을 해도 그게 우발적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북한을 감싸왔는데, 이제 북한이 9.19 군사합의마저도 이제 파괴하려고 들기 때문에 국방국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락채널을 끄는 일은 벌써 이제 과거 일이 됐고요. 앞으로 북한의 기조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전체를 적으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종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금 보신 화면도 조금 전 조선중앙TV 보도에요. 신석호 부장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분위기는 얘기하지 않겠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남측을 괴롭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괴롭히지 않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대화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건데 괴롭히겠다는 적극적인 뭔가를 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은요. 어느 그 시기에도 보면 어느 정권에도 보면 대화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왔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그런 남측을 옛날에 보수 정권 때는 갈등이 더 많았잖아요. 예. 그럴 때 뭐 파쇼 정권이다 아니면은 군부 호전관이다 이렇게 비난하긴 했지만 적이라고 하진 않았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하진 않았습니까? 예. 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첫 번째로 있었죠. 예.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2000년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보수 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을 지금 가장 역사상 북한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네. 북한의 남북 통신 완전 차단에 대해서는 꽤 외신도 관심이 많아서 이걸 보니까 남북이 법적으로 전쟁 상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맞는 얘기가 평화협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이잖아요. 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기를 시켰는데 그건 결국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기사를 쓴 걸로 보여지는데 AFP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신 것처럼 1953년 이후 법적으로 한반도는 전쟁 상태다. 휴전이지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형태로 보도를 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도 남북이 평화협정 없이 휴전 상태에 합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예. 바로 이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보고 한반도에 어떤 분쟁을 일으킨 다음에 알아 평화협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나하고 만나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런 논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북한이 하는 거고요. 글쎄요. 김영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남 분야 전면에 나선 김여정 제1부부장 다음 행보는요. 아마도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군사 합의를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태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붙잡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뭐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네. 군사합의 파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네. 뭐 NLL 도발 무력 시위도 그러니까 군사합의를 깨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군사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해에서 우리가 완충지대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NLL부터 135km 남쪽에서만 이제 군사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합의가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인천 앞바다 정도의 선을 그은 다음에 그 폭정은 자기네 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자기네 80km. 예. 우리 거기서 80km니까 우리는 NL부터 하면 135km나 물려놨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 양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꽃과철에 서해안에서 현재 그 우리가 중국 어선에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NLL을 넘지는 않아도 근처까지 가면은 북한은 무조건 그 전체가 전부 다 자기네 바다인데 우리 함선이 자기네 그 개선을 침범 배들 그 사람들은 개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개선을 침범했다라면서 아마도 포를 쪼거라 뭔가 사건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NLL 남쪽으로 포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또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북한이 아마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은 바로 서해안 NLL 근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관측도 나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동생 김여정과 뒤로 한참 물러나 있던 김영철까지 나서서 남한을 향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1호 동지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석호 부장, 예. 근본적인 질문이, 근데 왜 김정은 스스로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직접 던지지 않는 겁니까? 왜 여동생과 김영철을 조력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도 당 정치국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치국 회의에서도 보면은 대남 관계된 얘기는 없고 경제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김여정과 앞뒤로 김영철을 앞세우는 것인데 예. 저것이 고도의 협상술이라면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남한하고 긴장을 조성하잖아요. 예. 긴장을 조성하지만 북한의 행태가 늘 그러다가 벼랑 끝까지 간 다음에 뭔가를 얻어낼 것 같으면 또다시 턴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대화로 돌아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대화로 돌아설 때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나와서 방향을 틀 수가 있겠죠.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최근의 남북 대화는요. 그거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북한이 생각했다는 게 이번 지금 파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맞상대를 해야 되는 상대인 거죠. 북한의 노림수로 본다면, 계산법으로 본다면 그래서 대남은 그 아래선에서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정은이 안 나타난 이유는 자, 5월 23일 날 북한이 당 중앙구조안에 확대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분명히 군사 문제 관련해서 그 결의가 있었고 언론에 공개는 안 됐을 겁니다. 아, 정치국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당 중앙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아, 확대 5월 23일 날. 예. 그다음에 6월 7일 날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정치국 회의 때 여기에서 벌써 김정은이 할 말을 다 했고 결정서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여정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할 일 다 한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남 관계를 악화시키기에 김정은이 바로 나타나기엔 좀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2018년 9월 19일 날 5.1 경기장에서 15만 명 모아놓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예. 뭐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됐다 그러고 한반도에 핵 없는 세상이 왔다 그러고 두 정상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북한의 전역에 그 보도가 됐고 그렇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마당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 입에서 바로 대남을 공격하기는 좀 쑥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사실관계 남북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겼다는 사실입니다.